각자 가정이 있잖아. 우리 친구분이 알잖아. 팍 묻어버려. 우리 씨가 비정상이야. 그러나 내 상식으로 볼 적에는 이건 미친 거야. 둘이 부부야? 연인이야? 네 연인. 연인? 네. 부부는 아니지? 내가 보기엔 부부가 아니야 둘이. 응? 궁합 보려고? 애정운이나 우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궁금해서 왔거든요. 웃기고 있네. 무슨 궁합이야? 각자 가정이 있잖아. 아니야? 네. 각자 가정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가정이 없다고? 네. 아닌데 둘이 부부가 아니고 연인 관계로 이어질 수가 없고, 응? 그런 사이거든. 아, 연인 관계가 안 돼요 앞으로? 연인 관계로 살 수가 없지 이 사람아. 지금도 연인인데. 지금도 연인이야? 네. 지금 연인은 연인이겠지. 썸을 타고 사랑하고, 그지? 뭐 대상이 있겠어? 근데 가정이 있잖아. 응? 이혼하고? 이혼하고 마, 이혼하고 살 거야? 응? 내가 보기엔 순수하게 연인 관계가 아니어서. 아닌데. 아니야? 응? 순수하게 연인 관계야? 응? 이실 짓고 해. 아니면 점이 안 나오지. 응? 사실. 왜냐면 그렇게 거짓말하고 점을 볼 수가 없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응? 똑바로 얘기를 해야 점을 보는 거지. 응? 실령님이 그렇게 하면 점을 안 봐준다. 점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응?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조성이 다르고 조상이 달리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네. 응? 내가 보기엔 둘이 물론 좋아하는 사이이기는 해. 근데 부부나 연인,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둘이? 이혼했어? 안 했잖아. 그치? 네. 왜냐면 자기를 보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실패를 보고 그러한 운세가 있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방이 들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이러한 운명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을 보면 자상한 사람이기도 해. 근데 자기가 그런 서방의 덕이 없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원신랑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관계는 이어져 있고 지금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묻는 거거든.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점 안 봐. 맞지? 네, 맞아. 신랑 있지? 네, 있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점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응? 그러는 거지. 응? 네. 신랑 이름은? 본인 성씨는? 여기 친구분은? 서로 아는 사이야? 네. 네, 동창이에요, 셋이. 셋이? 미쳤구나, 니네들. 응? 근데, 그러니까 오래된 사이인데 관계가 좀 묘해서 내가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 성격이 냉정하기도 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외로워. 응? 내 건데? 내 건데 내 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자기 주관적인 그런 성향도 많고, 내가 외로움이 많다. 이 사람하고 살면서.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 응? 근데 우리 씨 같은 경우에는 다정다감한 성격이 많아. 들어주는 있자? 맞아요. 응? 네. 카운셀링을 잘해주는 사람? 네.
어떻게 보면 성격이 둘이 비슷한 성격이 많아. 우리 하고 오는 그 공통 분모가 많다는 그 성격이 많이 맞는 부분이 많고 우리 이제 하고는 성격이 둘이 너무 달라. 응? 그 둘이 있잖아. 말할 거리가 없어. 조용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둘이는 떨어져 있어야 된대. 지금 이별? 벌써 오래됐어. 이별 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신랑이 응. 출장이 너무 잦아가지고 출장? 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부부의 인연으로 가기는 하나 응? 둘이 부부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놔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지하고 가까워진 거야? 네. 아무래도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누가 먼저 시작했어? 이게 누가 시작보다는 셋이 이제 동창인데 이제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마음에? 네, 한테 들어가지고 딱해서? 네. 상황이 딱해서?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랑 출장도 다 잤다 보니까 싸움도 되게 예전에도 많이 싸우고 했어가지고 좀 안쓰럽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잘 들어주니까 네, 얘기를 아까, 많이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사랑이야 동정이야? 이게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궁합을 보러 왔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만약에 네. 우리 친구분이 알잖아. 파 네. 묻어버려. 이 성격에. 응? 칼부림 난다니까? 이 친구? 내가 보기엔 둘이는 너무 편안하고 둘이 있을 때는 네. 너무 편안하고 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구나. 뭐를 먹어도 맛있고. 네. 이 둘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저랑 있을 때 이 X랑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웃고 그 전보다는 그러면 감수해볼 분이 너무 많아. 둘이 만약에 예. 뭐 궁합이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 예.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관계 부분을 놓고 볼 적에 응? 예. 뭐 도덕적인 거나 뭐 이런 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예. 그리고 그냥 뭐 이런 관계를 떠나서 둘이를 보면 성격 성향이나 그런 것도 잘 맞고 네네. 또 둘이 부부 이게 합궁 잠자리도 잘 맞아 그냥 봤을 적에 여기하고는 잠자리가 잘 안 되는데 괜찮다고 둘이 관계가 그래 안 그래? 편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니 그럼 어떡하냐고 응? 미치지 않고서야 어떡하려고 둘이 결혼하려고 여기 이혼하고? 그러고 싶어요. 생각이 그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럼 도망가야 돼.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 이혼하고. 여기서 살면 큰일 나. 죽어. 응? 지금은 둘이 궁합이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씨 같은 경우에는 씨 입장을 놓고 보면 둘이 이렇게 혼인만 하고 그러한 관계로 맺어졌을 뿐이지 어떤 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은 게 방황이 많았다고 봐야지.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맞아, 독선적이고 맞아, 그다음에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가 법이야 군대야. 처음 그 길로 가야 되고 네네. 뭐 여자는 이래야 되고 네네.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 너무 가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옴짝달싹을 못하고 이게 어떻게 세상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정하고 어떤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행복의 요건이 하나도 없었다. 네네 맞아요. 먹고 사는 거 하나 편한 거 빼고는 없어. 네네네 맞아요. 응?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외로움이 네.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나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혼을 안 해줘. 자기는 지금 최고 잘하고 있거든. 자기 위치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지 돌아버리지. 뺑 돌아 이 사람은. 실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트잖아 이 사람이. 그잖아? 엄청 잘하니까. 응, 엘리트야. 다들 엘리트인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적에는.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에서 내가 인생 선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결혼을 하든 어쨌든 그건 차후 문제야. 궁합은 괜찮아, 둘이.
궁합 좋고 네. 잘 맞고 성격 성향도 잘 맞고 서로 배려해주고 어떻게 보면 씨가 많이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는 입장이 될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만나면 좋고 하는 거지 웃을 수 있고. 여기 이 사람하고 있으면 못 웃어. 언니들끼리 막 약간 긴장되고 눈치 봐야 하고 약간. 맨날 말할 때마다 약간 울더라고요 조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왜 그러냐 계속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얘가. 좀 결혼하고 바보가 됐다고 할까? 아 맞아 맞아. 왜냐면 내 주장보다 상대 주장이 더 강해. 네, 네. 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우울감이 많고 우울증이야. 네. 그래서 씨가 그런 것도 딱 하고 오랜 친구 같고 벅밭에서 이제 허물없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만나본데. 네, 네, 응? 이게 첫 만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다. 애초에 만남이었으면 궁합 안 봤어 결혼할 때? 봤는데 그때 좋다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했어? 네. 근데 안 좋잖아. 뭐 신혼여행 잠깐 갔다 오고 내가 보기에는 응? 쭉 어떻게 보면 과부처럼 독수공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돈만 주면 된다고 그래. 생활비 주고 내 도리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또 있잖아. 열심히 일하긴 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아. 인정을 받고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높이 올라서는 사람이지만 같이 옆에 있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상대다. 그러나 내가 부부의 인연이 됐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라 이걸 정리를 먼저 하세요. 정리를 하시던 좋은 관계가 되던 오늘은 오셔서 궁합을 보신다고 했는데 응? 이 사람들 궁합을 봐주는 것도 웃겨 사실은. 근데 정황적인 걸 놓고 보니까 좀 이해가 돼서 서로 궁합이나 이런 건 너무 괜찮다. 응? 이게 첫 인연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네.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 왜냐면 잘못하다가 내가 그동안 이뤄놓은 거라든가 모든 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막 개망신을 떨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순리적인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돼. 이 경우는 어떤 남자든 칼부리 만달 남자가 있겠어. 그렇겠죠? 순순히 놔줄 리도 없고 순순히 그럴 수가 없어. 좋은 친구 관계였으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다 정리되거든 오셔. 궁합보러.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걸로 궁합 보는 거 아니요. 마무리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